자, 오늘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했었던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 자, 자연과 환경 상한가 오늘 330% 수익 중인데요. 자, 코인이 이 친구 등대.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매수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클릭을 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카페 명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저를 믿고 저희 카페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 인생을 제가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 상한가 330% 수익 중이잖아요. 자, 330% 수익 중인데 여기 코인이 1696원 등대지기 자 1400 2005, 2015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3월 3일날 매수 들어갔고요. 한 번은 2월 26일날 매수 들어갔고요. 자, 참고적으로 저는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이 종목이 500%가 오르든 1000%가 오르든 꼭지 목표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500%가 오르든 1000%가 오르든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면 꼭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주식 재무차트 교육 그리고 선물옵션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이 500%가 오를 종목이다 아니면 1000%가 오를 종목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기 카페 매일 상한가 터지는 카페 300%에서 600% 회원님들 실전 수익률 공개. 자, 여기를 한번 간략하게 클릭을 한번 해드리면은요. 자, 7월 9일 등대지기님 대박 수익률 620% 300% 150%. 자, 이렇게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진짠지 거짓말인지 사람들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등대지기님 자 516% 257 220 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등대지기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자연과 환경이 정말로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게 아까 제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렸던 페이지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자, 분석시황 2015년도 2월 26 이렇게 등대지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분석시황은 절대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속일 수 없냐? 자,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한 날 2015년도 3월 7일짜리가 오늘 지금 시간 분초별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 카페 회원들이 정말로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못 믿을 거 아닙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워낙 험난한 그리고 사기꾼 카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연과 환경 주가 예측 정보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은 2014년도 11월 18일 날 개별 구매 종목 65호로 지정을 해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정해온 바닥 추천주. 이게 공식적으로 글 쓰여져 있죠. 자연과 환경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아까도 여기 보시다시피 코인이 2015년 2월 26일 자, 등대지기 1415원 2015년도 3월 3일 자, 이렇게 분석시황 보시죠.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 8월 29일까지는 제가 추천주 수익률을
댓글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벌써 1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바닥 분석가 950원 184% 수익 후 급락 중인데, 자, 수익 후 급락 중인데 이 2015년도 8월 달에 한번 볼까요? 자, 2015년도 8월 달이면 자, 대충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 아, 이쯤 됩니다. 자, 여기가 8월 4일입니다. 자, 8월 4일인데 자, 190몇 프로 수익 올랐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서 급락이 왔는데 매도 치셨죠? 자, 저희 추천가가 얼마입니까? 자, 950원이었잖아요. 950원. 자, 960원에서 정확히 바닥 지지하는 거 여기 오른쪽에 요 수익률 보이죠? 저 평당가 보이죠? 여기 944원, 950원 우리 추천한 금액대 아닙니까? 우리 추천한 금액대가 언젠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아까 저 950원이었잖아요. 추천가가. 자, 여기에서 거의 200%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전부 다 빠지면서 다시 저희 매수 단가가 오면서 정확히 바닥 지지하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권을 잡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이 자, 급등을 하는데 정확히 여기서 어디에 걸립니까? 여기서 걸리잖아요. 자,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 특정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들의 평균 단가를 제가 지표로 환산을 해서 자, 차트를 설정을 한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평균 단가입니다. 이 사람들의 바닥 지지점하고 고점 지지점하고 그 평균가를 내서 이거를 지표로 때리는 건데요. 자, 여기 이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확히 고점 때려맞고 주가가 밀리죠. 그러면서 평균 단가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서 자, 여기에서 정확히 때려맞죠. 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또 몇 달 동안의 평균 단가가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여 선 보이죠? 여 선. 자,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지금 어디를 넘어섰습니까? 자, 여기 평균 단가가 점점 올라가죠. 평균 단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여기를 뚫으니까 여기를 뚫었다가 한번 조정 받는데 여기를 깨나요? 안 깨죠? 안 깨죠? 자, 이게 기간 대비 평균 단가를 수치로 환산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지지를 절대 안 받죠. 저 깨지 않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권을 주면서 지금 현재 저희 카페에서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330%입니다. 자, 330%인데 자, 여기에 보면 자연과 환경 주가 예측 정보 해서 자, 요 종목에 이렇게 보시면 자연과 환경 시황 분석 이렇게 보이죠. 자, 저희 카페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시황 분석을 전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여러분들 물려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매수한 종목의 목표가를 몰라서 수익을 극대화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 아니면 저한테 재무차트를 교육을 받고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다 이러신 분은 꼭 저를 찾아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33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상한 갔다고 뭐 급등 좋다고 올라갔다가 이 종목 들어가서 재무구조 한번 보십시오. 자, 재무구조 별로 좋은 종목 아닙니다. 자,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인데 왜 추천을 했는가? 자, 이 종목은 이미 한번 감자를 한번 당했을 거예요. 감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는 두 가지 교육을 가리킵니다.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 법, 그리고 감자 당하지 않는 법, 그리고 감자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면 대박이 터진다 라는 걸 저희 재무차트 교육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자, 동종목에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진장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종목 잡주에요, 잡주. 자, 이런 종목, 이런 잡주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공략하는 시점이 별도로 있다. 자, 이런 잡주를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 구간이 오는데 올라탔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물려버리면 인생 패가망신하는데 얼마 안 걸린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야죠. 이런 잡주를 고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전 재산을 말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그 평균 단가입니다. 자, 평균 단가선 돌파했다가 바로 깨죠. 바로 깨는데, 여기를 뚫었으니까 여기에서 지지받죠. 지지받으면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 그리고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린 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넋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더 이상 회생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하루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고요. 꼭지 목표가를 알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주포들의 평균 단가를 나타내는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자, 여기서 때려 맞고 정확히 밀리잖아요. 자, 정확히 때려 밀리는데, 자, 이동 평균선 이렇게 보면은요, 이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이동 평균선 여기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인데 왜 때려 맞고 밀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것만 배우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자, 요 구간에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파란색 선 보이죠?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을 단 한 틱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락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급락이 왔는데 이때 매도 쳐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자, 이 구간에서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렸던 950원, 950원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자, 944원대죠? 자, 절대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서 지금 33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카페명 검색을 하셔서 카페명 클릭하시고 카페명 검색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것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